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햄스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햄스터는 작고 다양한 색상과 패턴을 가진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고 있는 애완동물이에요. 원래는 멧돼지과에 속하는 작은 설치류 동물이지만 현재는 많은 국가에서 애완동물로서 키워지고 있어요. 햄스터는 야행성 동물로서 밤에 활동적이고 먹이를 찾아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그들은 작고 민첩한 몸을 가지고 있어 빠르게 움직이며 다양한 소리와 몸짓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요. 햄스터는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동물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혼자서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어요. 햄스터는 다양한 종류의 씨앗, 견과류, 과일 등을 먹이로 삼아요. 또한 야채나 간단한 동물성 단백질도 간식으로 먹어요. 그들은 먹이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 미리 구멍을 파놓고 식량을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햄스터를 보존하고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어요. 햄스터는 호기심이 많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즐기며 매우 애착이 강한 동물이에요. 하지만 햄스터를 키우는 데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청결한 환경과 올바른 사료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운동과 플레이 타임을 제공하여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한 햄스터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햄스터와 함께하는 생활은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적절한 관리와 사랑을 기울여 햄스터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햄스터와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